이번 시간은요, 37페이지의 부동산 특성입니다. 예. 여기 이 나와 있는 이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는요, 물론 우리 이제 예시에는 이제 난이도는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총론에서의 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포인트를 따고 다음 단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특성은요, 실전에서는 안 나온 해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특성은 좀더 중시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요 특성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이 일반 상품하고는 다른 특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는 것 있죠. 예. 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별표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토지의 예, 자연 특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입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주요 특성이에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기타 특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동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부동성의 또 다른 표현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특성이 그게 부동성이라는 거죠. 물론, 물리적 실체로서의 가령 예를 들어서 토양이나 아니면 지표상에 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아니면 지하에 있는 광물 같은 경우는 캔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지만 얘가 점하고 있는 위치는 이동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생 현상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매개로 뭐가 나온다? 파생 현상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만 있으면 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돼요. 예.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냐? 그래서 뭐가 틀려지냐면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변경이 있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줘야 돼요. 근데 동산은 점유로 표시할 수 있죠.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예,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해 줄수 있어요. 내가 새로 산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내가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소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그죠? 그래서 파생 현상 중에서 첫 번째가 부동산은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돼요. 동산하고. 그렇죠?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서 표시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걸 국지화시킨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된다는 얘기는요. 지역 시장별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임대료, 또는 거래 관행, 또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지역 시장별로요, 공급에 대한 부분의 요건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예,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갖다가 쉽게 늘릴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미분양이 돼 있는 지역도 있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라는 걸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도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충격만 주어지더라도 어느 지역은 가격이 확 치솟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가격이 또훅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의 부동산이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무슨 시장이 있냐면 하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택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오피스 시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 다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하위 시장 중에서 오피스 시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심 있죠. 마포, 여의도 있죠. 강남이 있죠. 다 오피스 시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은 공실이 남아도는데 어느 지역은 임대 구하기가 힘든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오피스 시장도
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해요. 임장 활동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보러 다니잖아요. 그런 게 다 임장 활동이에요. 그죠?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라는 걸 유발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 주변에 도로가 새로 열리고 교통요건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장들이 또 들어설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변화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얘를 위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외부 효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지역시장이 지역 되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있다. 규제하기 용이하잖아요. 여기는 투기지역,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하기가 용이한 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이게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에요. 예, 이 부증성이라는 거는 의가,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일반 재화와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부증성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 같은 거를 우리가 흙을 메워서 강을 육지화 시켰다고 그래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걔가 육지의 면적이 물리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도 다 같은 토지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립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택지 조정은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 공급,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적 공급의 증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현상 있죠. 이 파생현상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한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논리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새만금 간척사업 아시죠? 여기 만약에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요 정도의 면적을 늘렸다? 이게 국토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 원래 바다잖아요. 바다도 토지 자원이고 얘도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아무래도 우리가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현대 이 국가에서 만약에 이 국토 공간을 늘리고 싶으면요. 전쟁을 통해서 뺏는 것만큼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남의 다른 나라를 침범한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고립될 수 있고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국토공간의 면적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늘린다는 게 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지 부족 문제라는 것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하냐면 이런 이용을 필요로 하죠.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요거는 이렇게 별표하는 거예요. 거기 3번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거는 별표하는 거예요. 부증성이 가장 대표적인 논리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도심 지역 같이 토지의 이제 수요가 많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근성도 좋고. 근데 도심의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수평으로 공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수평 공간을 이렇게 수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상부 공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집약적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심 지역과 같이 수요도 많고 땅값도 비싼 곳은 건물이 대부분 이렇게 고층화 시키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법 내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에 있었을 때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돼요. 생산할 수 없는 재화니까 개인 소유는 틀림이 없으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거기에 입각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발생시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 부정성을 대표적으로 토지 공개념의 논리를 대입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특성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근래는 자주 안 쓴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이 점점 커지죠. 나날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계속 우리가 확대시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6번을 보게 되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걔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수직선이에요. 요거 우리가 이제 경제할 때 해보셨던 거죠. 입문했을 때 이렇게 이 상태예요. 수직선.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해요. 이 공간을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그걸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질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땅값 상승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를 항상 최소한 최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남들이 쓰는 정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이 들어서야 될 곳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이 들어설 곳에 산업단지에서 상업시설이 들어가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 쓴 것만큼 다시 우리는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용이 최유 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주거지역은 거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거죠. 상업지역은 상가들이, 공장, 공업지역에서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증성에서 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영속성이에요. 자, 영속성의 의미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속성. 예, 거기 보시면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경과라든가요.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부증성의 논리에서 토지는 절대로 양을 늘릴 수 없어요. 물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절대로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토지 자원은 딱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파생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현상에 보시게 되면요. 토지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 감가상각은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감가상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서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같은 부동산에서 건물에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속성과 내구성이 있으면 성격이 다른 거죠. 내구성이라는 건 내구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내구재란 오랫동안 효용이 지속되는 재화를 내구재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건물 이런 거. 근데 걔네도 수명은 존재하죠.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명은 길지만,
예,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영속성.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성격이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얘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얘가 투자재로서 이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죠? 예. 그래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있죠. 예. 얘네들 같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예요. 걔네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든지 시장에 내다 팔아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죠. 토지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예, 투자재로서의 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있을 때 장기적 배려를 요구해요. 자, 만약에 농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용한다고 농지가 줄어들까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농지는 옥토가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농지로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택지로 또 용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토지를 거래할 때 농지로 사용한 곳들에서 농지로서만 가치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먼 미래, 가까운 장래, 이게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될 것 같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의 활용성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이 아닌 미래의 이용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에 소유익과 사용익을 분리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왜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소유익과 사용이익을 분리시킬 수 있다. 자,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줄 수도 있죠. 예, 그래도 항상 그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화는 가격 하나만 표시가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가격과 임대료 두 가지가 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갔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좌표상에다 얘기할 때 여기를 우리가 가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우리가 임대료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게 또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관리가 중요하죠. 이게 수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면을 구입하셔서 라면의 관리를 그렇게 크게 신경 써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집 관리는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우리가 하루만 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수선하고 보완하고 뭔가 해줘야지 그 효용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좀 더 시간 거슬러 가면은 나이가 이제 뭐 일정 부분이 되면은 이제 뭐 얘 나이 먹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요즘 뭐 인생은 뭐 60부터 그다음에 뭐 72만 뭐에서 뭐 청춘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는 점점 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이 그냥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이렇게 쑥 쓰다가 나이 들면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는 거지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이제는 관리를 잘하면은 조금 더 그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듯이 부동산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영속성에서 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예, 개별성이라는 건요, 예,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는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대체가.
그죠? 예, 다른 토지하고 대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위치가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현상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파생현상에서 보면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간에 비교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강남에 A라는 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죠? 강북에 있는 B라는 지역에 있는 토지가 서로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건 간의 위치가 다르면 서로의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비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을 만들어내기가 좀 더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 부동산 토지에는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동질성이 없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개별성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표준지라는 건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해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재산세 등을 과세할 때 이걸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과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지역 내에 토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표준지를 선정하기 어려운 게 토지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인접성이라고 있어요. 인접성. 요 인접성에 대한 것도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는데요. 다른 말로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별해서 쓴다. 경계를 구별해서 쓴다 그랬을 때 인접성이라는 거는 기초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토지가 서로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A지하고 B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여기는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서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USR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접성도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인지하시면 되더라. 여기는 많이 활용은 안 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자연 특성이었어요. 자연 특성은 토지가 갖고 있는 선천적이자 불변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인문 특성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특성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인문적 특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인데, 용도의 다양성은요,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위치에서 부동산을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이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후보지 이행지 배우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것들이 용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다만 용도 변경을 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파생 현상에서 항상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지를 개량을 해서 농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택지의 용도가 주택, 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때 어느 것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주어진 용지에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론이라는 건요,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걸 적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걸 창조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행과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이 이제 농업 지역에서 이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공장 용지가 주거나 상업 용지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에요. 자, 우리가 용도의 변경을 줄 때는요, 필요에 따라 그 토지의 면적을 합하거나 또는 분할을 함으로써 용도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병합 분할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도의 변경을 통할 때는 토지의 면적을 합하거나 분할을 할 때 그게 또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농지가 있잖아요. 대단위의 농지가 있는데 이걸 통으로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면 도로도 이렇게 내야 될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택을 지었냐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이렇게 필지를 쪼개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단위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거래할 때가 오히려 높게 가치가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도요, 한동으로 된 이 아파트 건설하는 것보다는 이게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평당 건축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의 가변성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농촌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더라도 얘네의 지리적 위치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토지가 점하고 있는 부동성에서 야기되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이제 그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 위치에 관한 내용들을 세부적인까지 뭐 이렇게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입문 특성으로는 지역성이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국토성이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지역시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도 틀리고요, 거래 관행이나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든 개발 계획을 세우든 간에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기출 지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서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겠죠.
얘가 관광지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지역에 있는 거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용도의 지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4번에 가게 되면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라면 틀리죠. 재생산할 수 없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까지가 이번 주는 총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드렸고요. 우리가 5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을 때요. 속성은 출제에 대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예, 우리는 기본 과정이니까 다음 주에 속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제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는 걸로 이번에 이제 경제론은 조금 더 들어가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총론의 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세 문제를 내가 꼭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잘 한번 정리한 것을 당부드릴게요. 날씨가 뭐 연말서부터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춥기도 하고 막 그렇죠. 항상 건강들 유의하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